야경이 너무 멋있네요. 조셉 씨, 뉴욕 하면 가장 큰 사건 뭐가 떠오릅니까? 뭐 당연히 뉴욕 사건이라고 보면 9.11일 것 같아요. 9.11이죠.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9.11 이 테러 사건인데요. 우리는 뉴욕 쌍둥이 빌딩만 기억하지만 이날 벌어졌던 테러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미국의 경제, 정치, 국방을 상징하는 심장부를 노린 테러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두 대가 덮쳐서 테러가 시작됐고요. 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와. 또 다른 비행기는 미국 국방의 상징인 펜타곤, 예, 국방부 건물로 돌진했죠. 마지막 또 한 대의 비행기는 정치의 상징인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는데 기장과 승객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러는 실패로 끝난 겁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정말 그건 어마어마한 혼란이었겠죠. 어디에 계셨어요, 9.11? 저 오히려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 살아가지고 근데 그 사건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엄마 아빠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관심 갖고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큰 아버지가 그 사건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타워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지만 않으셨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도 계속 긴장하고 네 슬펐죠. 저도 뉴스로 보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예. 이날 9.11 테러로 희생된 사람은 총 2,977명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고요. 트라우마. 그리고 9.11 테러를 전후로 미국의 역사도 크게 바뀌었죠. 9.11 전의 미국과 9.11 후의 미국은 다른 미국. 아, 그게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이 테러 범인을 아프가니스탄이 숨겨줬거든요. 그때 왜 숨겨줬어? 먼저 이 범인은 테러 발생 후 단 이틀 만에 밝혀졌습니다. 단체는 바로 알카에다입니다. 알카에다의 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고요. 빈 라덴은 육성 메시지로 왜 9.11 테러를 계획했는지를 밝혀요. 스스로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탄압에 맞서서 신의 뜻을 받아 테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이 있었어요? 미국이 무슬림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슬림 나라들에 막 들어오고 막 전쟁을 벌어지고. 그리고 이후 또다시 공개한 영상에는요. 두 가지 이유를 추가했어요. 하나는 바로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에 진출한 미국에 보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9.11 테러를 일으킨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원해서 키웠던 무자헤딘에서 시작한 이 단체들이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9.11 테러를 일으키고 자신이 직접 범죄를 계획했다고 공개한 오사마 빈라덴이 내가 했으니까 나 잡아가슈 하고 미국한테 얌전히 잡혀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꽁꽁 숨겠죠. 네. 도망다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현상 수배지를 만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상금이 있네요. 25만 밀... 2,500만 달러. 2,500만 달러. 만 달러. 2,500만이면 250억 뭐 이상이지. 300억. 그러니까 빈라덴 현상금은 처음부터 사상 최대 현상금이었거든요. 2,500만 달러에 시작해 가지고 5,00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90억 원이에요. 우와.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한 적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큰 금액 걸고. 하죠. FBI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크게 하진 않죠. 절대로. 그만큼 일을 갈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요.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내놓지 않으니까 미국으로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가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이번 전쟁만큼은 그 이유를 좀 납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뭐 9명 찬성했어요. 그 당시만큼 우리가 이 희생자들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탈레반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72시간 안에 미국의 범인을 인도하는 것과 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거.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하라 이거죠. 아, 근데 전쟁을 선택했네요. 전쟁을 선택한 거죠. 미국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얻는 게 뭔데 안 넘긴 거예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는데 100% 장악을 못하고 10% 정도의 땅을 북쪽에 있는 반군이 계속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이 저항군의 지도자가 아흐마드 샤 마수우드라고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 마수우드를 테러 이틀 전 9월 9일에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탈레반이 없애고 싶어 했던 정말 한 사람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을 알카에다가 없애준 거죠. 오사마 빈라덴이. 너가 도와줬으니까 뭐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시점이 너무나 잘 맞아서요. 9월 9일과 9월 11일.